최초가의 이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김진만 팀장의 종목입니다. 현재 8월 20일에 진입했던 SNS텍, 현재 3만 750원에 편입이 됐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8.46%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편입이 됐는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현재 6.38%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진입했던 서부 T&D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9,87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목표가 12,000원에 설정이 됐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는 10.9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에 진입했던 서부 T&D 리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입을 하고서 급등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어요. 어떻게 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다행히도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동반이 되면서 사실 이번 주 시장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네. 진짜 이번 주 너무 피로감도 굉장히 많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자산 가치주가 좀 부각을 받는 게 오히려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제 기본적인 게 충실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괜찮은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언택트 종목들에서 이제 택트주 정도의 어느 정도 이제 수급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도 이제 택트주 보시면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IT 업종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하락폭이 있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미국 다우 지수도 그렇고 이제 한국도 택트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부 사전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조금 아쉬운 게 한 이틀은 좀 장이 밀렸죠. 네. 네, 장이 밀려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은 꾸준히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투자 이별 차트를 봤을 때 이제 거의 외국인 같은 경우 8월 30일부터 계속 그런 9거래일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제 기관도 마찬가지로 8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가치에 충실하는 그런 자산 가치주가 조금 부각을 받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과 함께 아무래도 목표가까지 그대로 한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길게 끌어오는 전략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 사업에 대한 가치 충분히 인정이 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도 좋습니다. 목표가까지 꾸준히 유지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오늘 진입하게 될 섹터부터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진입할 섹터 IT 부품주인데 이제 IT 부품도 요즘은 너무 많습니다. 네. 이제 사업군 자체가 워낙 많이 넓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기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 저희도 이제 한 2, 3년 전에는 이어폰도 이제 줄이는 이어폰 쓰다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을 쓰는 경우도 많고 이제 기타 기기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IT 부품주들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새로운 IT 부품들을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국산화가 되는 종목도 있고 아니면 안 된 이제 부품주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일단 IT 부품 섹터의 성장성은 좀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갤럭시 폴드 플립도 네. 그렇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뭐 워치도 그렇고 생태계 자체가 워낙 넓어졌습니다. 어떤 거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왔기 때문에 IT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도들은 조금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제 IT 부품주들이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핸드폰 부품도 많고 웨어러블 기기 부품주도 많고 그 부분이 워낙 범위가 넓어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확실한 기업들을 좀 선정을 해야 돼요. 좀 애매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단순히 특징주로서 마무리되는 그런 종목도 있고 이 기반을 바탕으로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그런 섹터 혹은 이제 종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섹터로서 전자 IT 부품주들을 가둬온 이유가 그래도 성장성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과 함께 이제 관련 섹터를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그런 전략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IT 부품주 지금 선정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자기기 활성화에 따라서 더 수요가 늘어나고 그 기술력들이 또 다른 산업군까지 펼쳐지고 있는 그 성장성을 봐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선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수많은 그런 부품들 가운데 어떤 종목 선정해서 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솔루엠 가져와 봤습니다. 솔루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업 영역이 넓어가지고 네. 이제 좋게 말하면 정말 좋은 사업 영역을 다 가지고 있구나라는 얘기가 말씀드릴 수 있고 반대로 말하면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사업 부분을 다 영위를 하는구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솔루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부문 이제 전 분야 자체가 잘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먼저 원래 일단은 기본적으로 삼성전기에서 분사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IT 부품주 즉 파워 모듈 쪽에 원래는 뜻을 두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ESL 전자 가격 표시기기 쪽으로 좀 이제 매출 비중이 확 높아졌습니다. 이제 ESL 좀 설명을 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마트 같은 데 가시면 이제 뭐 종이, 옛날에 종이를 끼워넣는 그런 이제 전자가격 표시를, 가격 표시를 썼는데 최근에는 이제 중앙 제어로 이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전자 부품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직도 시장 점유율 자체가 낮습니다. 시장에 요 기기가 들어온 시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이라고 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 이제 하나하나가 고부가 매출, 그러니까 하나 팔 때마다 조금 영업이익이 많이 남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ESL 부분의 성장성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제 국내 탑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3위 업체였었는데 이제 수주량만 봤었을 때는 이제 글로벌 탑 티어로 이제 하반기 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막 시작이다. 즉 이제 메인 사업 부분이 넘어는 왔는데 이 부분이 잘 되고 있고 성장성도 두드러진다.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여러 사업 부분을 많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선 이어폰에 쓰는 이제 근접 센서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3인 보드라 그래서 이제 메인 보드 쪽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폐배터리 시장까지 공략하는 즉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다 성장성 자체가 좋습니다. 최근에 주가 급등을 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본업도 잘 되는데 부업에 좀 고부가가치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군들이 신규 사업에 진출한 기업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엔 같은 경우는 지금 본업도 잘 되고 이제 부업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도 두드러지기 때문에 좀 지켜볼 만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ESL 설명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센서 쪽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뭐 한국 같은 이제 갤럭시 버즈가 있죠. 갤럭시 버즈랑 이제 뭐 갤럭시 워치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페어링이라고 그 안에 휴대폰과 이제 무선 기기와 안에 좀 이제 연결이 좀 원활하게 하는 그런 무선 장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 국내에서는 해외에서 전량 수입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솔루엠이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테스트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국산화 이야기가 계속 조기 있는 게 국내에서 좀 정책적인 서포트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좀 웨어러블 기기 쪽에 있어서 조금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산화가 성공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또한 성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뭐 마지막으로 이제 배터리 시장까지 최근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배터리 관리 시장이라고 하는 폐배터리 관리인데 이제 관리를 그냥 옛날에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남았구나 했는데 이거를 수치화, 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디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지 좋은지 그거를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는 박차를 가했고 2024년도까지 상용화에 성공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즉 신사업 부분도 나쁘지 않은 사업인데 계속 이제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솔루엠이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충분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먼저 이제 매수가로 시초가로 매수가 되겠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32,000원까지 한번 공략해보자는 말과 함께 손절가는 26,5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보시면은 기관 수급들이 이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수급이 안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시면은 기관이 지금 거의 보시면 18월 19일부터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기관의 수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들은 연기금 수급을 주목해야 되는 게 연기금은 패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 수급을 쫓아가는 장세 이제 그런 전략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솔루엠 제시해드렸습니다. 지금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고 특히 ESL 지금 사업 성장성 기대된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고요. 여기에 또 수급도 정말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목표가 32,000원, 손절가 26,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